지태오락관 고전 게임 탐방. 자, 이게 아프리카 TV가 그 이제 방제를 75글자까지 쓸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그 띄어쓰기 안 하고 쓰거나 막그 줄여서 단어를 막 줄여서 쓰고 그런 거를 이제 그안 해도 돼요. 그 방제가 이제 75글자까지 쓸수 있어서 안드로이드는 아직 그까진 안 되는데 그 기능이 좀 좋아졌어. 그래서 굉장히 고맙죠. 자, 물도 좀 마셔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안 해본 것 중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녹화해놓고 아직 다안 올렸는데. 예. 네. 아직 다안 올렸는데. 한번. 이번에 한번 이거, 아이슬랜더? 약간 그, 원더보이, 뭐, 이렇게 뭐,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를 좀, 제가 뭐좀 돌리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자 녹화 버튼을 따로 녹화도 해놓을 거고 이거는 녹화 시작 자 한번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점프 오른쪽 버튼들이 점프고 발사 이렇게 하면 이제 발사를 할수 있어요. 아직은 이거 돌을 발사를 못해요. 이거 시간 제한이었나? 오예!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오, 이렇게? 가다 달았어. 헐. 뭐 이렇게 되네요. 다시. 여기였어. 여기 내려가도 돼. 헐! 왜 점프가 낮지? 다시. 헐! 왜 이걸 왜못 넘어갈까요? 다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나 저기 넘어갔었거든? 뭐지? 빨리 가는 거. 오, 이러겠어. 아이, 이런.
한번 이번엔 일로 가볼게요. 허, 이거 안 되네. 여기서 좀 기다릴게요. 빨리 올라가 봐. 어, 뭐지? 왜 이거 못 가지? 어쨌든 워프. 오, 됐다. 못 넘어가니까 넘어갔다. 됐다. 됐다. 아, 차례요? 저는 그거 종갓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큰아빠가 있어요. 큰아빠 집이 차례 지내는데 그 큰아빠가 차례 지내가지고 저는 차례 안 지내요. 헐, 저거 답이 없네. 저거 어떻게 가지? 차라리 이게 편하다. 두 번째고요. 오! 헐! 저거 답이 없네. 네, 여기까지 갈게요. 이거는 1번은 리셋 FE. 네. 어쨌든 차례는 제가 네. 우리 집이 종갓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례는 우리 집에서 안 지내고요. 큰아빠 집에서 지내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도 한 설날 지나고 한 3주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 제사가 있고, 추석 지나고 한 3주 정도 지나면 할머니 제사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큰 집에 가는데 식구가 다는 못 가고,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좀 서로 일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식구 4명이 다는 못 가요. 특히 이제 평일에 있을 경우, 평일에 있을 경우는 저 혼자 가는 거죠. 뭐 평일에 있을 경우 그 아빠가 뭐 언제 한번 반차를 내서 그 간대 간 혹시 아이스클라이머? 뭐 북극탐험? 네, 왜냐면 제가 이거 빼미컴을 하는 것만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약간 그 이제 우리 집안은 또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이게 우리가 집안이 아빠들 그 남매마다 그 다 이제 종교가 다 달라요. 그 이제 첫째가 그 큰 고모인데, 큰 고모 집이 일단 교회를 다녀요. 큰 고모네가 교회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고모는 절 다니고요. 큰 엄마가 절 다니고요. 큰 아빠는 종교가 없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 우리 집, 작은 아빠 집은 성당을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그 3종교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중립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요. 대신에 이제 그 유교적인 제사 중에서 그 가톨릭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의식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안 해요. 하지 말아야 될 의식이 있긴 한데 그런 것만 빼면 제사를 지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 거고요. 그러면 아이스클라이머면 이건데? 잠깐만요. 뭐 좀 돌려놓고. 네, 이거를 해야죠. 이거를 가야 되니까 잠깐만. 네, 녹화 누르고. 자, 그러면 네, 채팅창에 신청 들어온 아이스클라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제잡으면 되는 거죠. 뭐 스테이지마다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는 거. 여기서는 제한 시간 없죠. 때리는 거, 점프, 메로. 올라가. 핫. 때려. 안 돼,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올라가는 거죠. 나 이런 건 잘해도 제 날라오는 거 때릴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때리고. 제 오는 거 잡을게요. 아, 이거 아니라고요? 몰라. 그거 그런 거면 나 해본 적은 없는데 일단은 이거 일단 막상 켰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보너스 스테이지. 아! 괜찮아, 이거는 여기서 떨어지는 거는 그냥 깨는 걸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깬 걸로 인정을 해줘요. 자, 이제는 고드름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아! 어디서 시작하나. 오, 여기야. 다행이다. 오, 얼음 먹었고요. 타고. 아, 이런. 안 돼. 아, 이런. 여기로 못 올라가겠어. 때려. 됐다. 와, 올라왔다. 이렇게. 오, 됐다. 때려. 이렇게. 일단 깨자. 자, 일단 깨는 걸로. 일단은 클리어를 했으니까. 올라가! 됐다. 오! 아! 아, 왜 또 절로 가? 잠깐 잡으려 뽑았었는데. 자, 일단 때리고 잡고. 아악! 저렇게 맞으면 안 돼요. 때려. 메로. 안 돼. 오, 다행히 요 위층이다.
올라갔다. 자, 이렇게 때리고. 오케이. 깼다. 사실 이거는 못 깨도 되거든요. 이거 보너스는. 근데 기왕 올라왔는데 보너스는 먹어야지. 아, 시간이 없어. 안 돼! 못 올라가. 저 오는 거 되게 귀엽지 않아? 와,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거든요. 끝났다. 아니 뭐 이런 게임이에요. 울적울적 울적울적. 네, 이런 거예요. 그 남극 탐험? 혹시 그 몇 번인지 아세요? 남극탐험? 그거 몇 번이지? 이거는 아니고, 갤럭시아는. 뭐지? 아, 이건가? 그, 안탈틱? 이건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당연히 레벨 1이지. 나 처음 해보는 거야.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점프하는 거야? 이렇게 피하는 거구나? 아, 깃발은 먹는 거야? 헐! 저거는 그냥 피해야 되겠다. 오, 이렇게 점프하는 거? 오, 헬리콥터 있어? 아,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 아! 와, 시간 다 됐대. 그 패미컴 시리즈 하는 거예요. 뭐야? 그냥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야? 헐. 됐고요. 남극탐험이라고 누가 채팅방에서 쳐놔가지고 해봤는데 약간 내 스타일은 아니네. 그 오늘 지금 이거 컨셉은 그 이제 명절 때 막 친척들 막 모이면 흔히 뭐 친척집들 중에 한 집 정도는 이런 거 있잖아. 패미컴이라든지 뭐 진짜 막 그때는 막 그 게임이 그렇게 뭐 많지 않았던 때니까. 네,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어퍼트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었죠. 어쨌든 딱히 내 스타일은 아닌 그런 게임을 채팅창에서 누가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구요. 다음은 가라테카는 저번 해봤고, 슈퍼탱크 2? 아마 이거일 거예요. 그 배틀시티, 배틀시티의 업그레이드 버전. 아, 순식간에 끝났어요. 네,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역시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그게. 아, 이거 패미컴하고요. 그 슈퍼마리오 올스타 월드 그거 시리즈는 있어요. 근데 슈퍼마리오 월드 제가 지난번에 길게 해가지고 오늘 그냥 이걸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맨 있고, 레이맨 시리즈 있고요. 유물이죠. 레이맨 시리즈가 있어요. 약간 배틀시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죠. 배틀시티 슈퍼버전. 그래서 컨스트럭션 이런 걸할수 있는데,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이걸로 할게요. 아, 자,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한쪽에서 버티고 있다가 그냥 쏴버려. 오케이, 잠시 멈춤. 그리고 메롱. 한 자리에서 이걸 버티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다 죽었어, 니들. 오면. 아, 못 잡네, 여기서 하면. 저거. 뭐야. 방탄 쓰니까 끝났네? 와, 스무스하게 끝났네요. 여기는 이제 매복구역이 있어요. 헐! 안 돼! 쏘지 마, 여기! 오, 위험했어. 여기 가운데 독수리 부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 니가 먼저 오는구나. 아! 안 돼! 쏘지 마! 오, 위험해! 오! 우와! 막았다. 방벽으로 막았다. 진짜. 저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 됐다. 다 죽었어. 깼다. 근데 양고기님 왔다 갔구나. 다 뚫는 거야. 이거는 다 터뜨리고.
왜 내가 깼지? 나 잘못 눌렀어. 이렇게 어쨌든 독수리 쪽을 깨면 끝나는 거예요. 아, 이거 오락기로 하는 게 아니고 에뮬레이터예요. 에뮬레이터로 하고 있는 거고요. 친구랑 2인 용하면 하루 종일 했다고. 어쨌든. 네. 배트시티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레슬링 이게 있었죠. 고르기. 아, 뭘로 하지? 이걸 레슬링? 에이씨, HP가 없어. 메롱. 헐, 저거 먹으면 안 돼. 졌다. 이런 거고요. 아, 제압당했어. 로프 반동. 로프 반동. 이런 걸 로프 반동 하죠. 안 돼! 피해야 돼! 안 돼! 안 돼! 끝났어, 헐. 헐. 너무 빨리 끝났어요. 지면 게임 오버. 에이씨. 역시 나는 이런 격투기 종목하고는 안 맞어. 그리고 이런 거 잘했어. 이런 건요. 슈퍼 스타포스. 스타포스. 뭐 이런 거. 이 버튼, 이 버튼이 발사가 잘 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라이덴 정도 이런 건 잘하지. 이거 두대 합체 버전이에요. 2시 48분입니다. 또 뭐가 뜨죠? 여기서 이렇게 쏘면 보너스 나오는데? 왜 보너스가 안 나오지? 보스 스테이지. 알파 타겟.
그래요. 이거는 뭐 금방 끝나죠. 오, 라이프 6대 써. 헐, 뭐야? 그리고 이거 패미컴 시리즈 중에 원래 그 슈퍼 시리즈라 하면요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어요. 헐. 아, 저거 원래 공략 방법 있었는데. 여기서 이거 가운데를 모아서 이렇게 오케이. 공략법이 있었어요. 헐. 공략법 얘기하다 죽었다. 뭐지? 여기서 자꾸 걸리네? 아, 이거 극혐이라고? 보스다. 근데 참고로 나는 이건 약간 라이덴 종교 이런 걸 잘했어요. 아마 이번 스테이지에서 다 끝날 것 같아. 헐. 뭐야? 저 날아오는 거 저거 어떻게 해? 움직이지 말자. 헐. 헐, 답 없다. 이거 계급형 게임이야? 어차피 이제 엑스트라 라이프 없어요. 헐, 여기가 어려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채팅방에서 하도 계극혐이라고 하니까 네. 즐겼다기보다는요 어릴 때 했던 거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냥 방송에서 좀 써먹으려고 그냥 깔아놓고 맨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그 대정령님처럼 막 맨날 뭐 게임 파고 막 이러진 않지. 떡국이요? 떡국 이미 먹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떡국은 소고기 국물, 특히 사골에 우려낸 국물이 맛있어요. 사골을 우러낸 게 맛있어. 물론 그 굴떡국을 제가 싫어한다는 건 아닌데 저 굴국밥도 좋아해요. 떡국에다 소다 넣으면 맛있어. 소문이 있어요. 근데
집에 떡국이 남아있는 게 없어가지고. 자, 그렇고. 그리고 이거. 아니, 이미 떡국 먹었다니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슈퍼콩스레이. 고릴라. 뭐 이런 거. 이렇게 점프하면서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끝나. 타임 신기록 이런 거 한번 내볼게요. 퍼펙트. 끝. 아, 슈퍼마리오? 이거 그냥 몇 가지 좀 보여주고 끝낼 거예요. 이렇게 끝나죠. 네, 후장 공격, 똥꼬 공격해야 돼요. 고릴라의 똥꼬를 쏴주시면 이걸 알아서 도망가요. 게임 몇 가지 있는지는 안 세봤어요. 뭐 이거 암컷 고릴라고? 하여간 이거는요. 끝. 이거는요, 계속 이렇게 반복이에요. 뭔가 엔딩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끝없는 게임이에요. 예전에, 사촌동생 집에 이거 패미컴 있었거든요?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데 보니까, 스테이지가 99까지 가면요, 다시 리셋이 돼요. 100이 넘어가.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위로 누르는 화살표하고 그 연속 발사 버튼 계속 그냥 누르고 있으면 그냥 계속 되는 거야. 안 죽어. 하여간 뭐 그런 게임이에요. 뭐 그런 거 있고요. 자, 슈퍼마리오, 이거 슈퍼마리오 1이 이게 7번 있고 64번인데, 7번은 오리지널이고요, 64번은 64번은요 스피드업이 자동으로 돼요. 스피드가 자동으로 없대요. 그래서 버튼 누르기가 좀 편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가보도록 하겠어요. 7번하고 64번인데 저는 64번으로 할게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1이죠. 이렇게 자동으로 스피드가 업이 돼요. 끊기지? 올라가서 5000점. 5000점 너무 잘 먹어. 1레일은 돈 모으면 좋은가요? 동전 100개 모으면 보너스 줘요.
네, 라이프 줘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셈이죠. 이렇게 해서 빠르게 갈게요. 월드 4루. 중간에 한번 끊어주려고 넘어가는 거예요. 4일로 좀 빠르게 간다는. 뭐야? 자, 헐! 여기 은근히 컨트롤 잘안 돼. 괜찮아요. 애들 오면 일로 도망가면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냥 그대로 내려가죠. 그리고 또 있어. 먹으면 돼. 나가면 돼요. 동전 100개 모으면 보너스 줘요. 8일. 뭐 잘 안 눌려. 100개 모으면 라이프가 하나가 늘어나요. 아, 이거 그 월드 8은 중간 저장이 없는데 그냥 들이따 달려야 돼요. 시작부터 그냥 들이따 달려야 돼. 이거, 아, 이거 재밌다고요? 에이, 별로 못 먹었어. 올라가서 먹을게요, 이거.
더군다나 이거 8A는요 제한시간이 400초가 아니고 300초예요 그래가지고 좀 빡세요. 아 5000점 못 먹었다. 여기가 좀 짜증나는데요. 벌써 라이프 하나밖에 안 남았어.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일단은 라이프 연장하고 잠깐 들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 헐 뭐야 그냥 가. 아! 거의 다 꼈는데 네.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그 저는 이거를 그 슈퍼 패미콤 버전으로 엔딩을 본 적이 있어요. 슈퍼 마리오 1은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그거는 그렇게 엔딩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사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나는 거는 그거거든요. 베이스볼. 근데 베이스볼은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사과몽이요? 그 뭐지? 몇 번이에요? 그 제가 서커스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몇 번이었지? 몇 번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였지? 아, BJ 이름이라고요? 아이, 낚시하지 마요. 그런 거. 아, 추억 게임인 건 알아가지고. 그 이거 푸얀 이건 있어요. 이거 이런 거 이렇게 돼지들인가 봐. 늑대한테 몰려가요. 그래서 엄마 돼지가 자 이걸 잡고 핫!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헐! 저거 맞으면 안 돼요. 하여간 그런 거구나. 이제 쟤네들은 좀 한 번에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헐! 왜 자꾸 떨어지지? 뭐 라이프도 별로 없어, 얘네.
자,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요. 그 늑대한테 물려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 끝. 그럼 이제 클리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건데요. 이걸 잡고 한 번에 이렇게 잡고 한 번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한 번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에 이거 패딩컨 일본 거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일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한 번에 잡고요. 다시 또 한 번에 갈게요. 한 번에 끝! 와, 이번 거 스무스하게 끝냈다. 그리고 여기 보너스 스테이지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에요. 여기까지 한 사이클이에요, 보너스 스테이지. 뭐 이런 것까지. 오히려 이런 게더 신나거나. 나는 네,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사이클이에요. 퍼펙트.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많이 어려워요. 자, 한 번에 내려온 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한 번에! 헐, 잡혔다. 아, 이거 어려워. 은근히. 끝났다. 어? 아, 라이프 하나 보너스 됐구나. 아, 됐다. 헐! 끝!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 되게 재밌겠어. 뭐 그렇구요. 그렇고 글쎄요, 지금 이제 생각나는 건 역시 오늘도 야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 사실 이 제가 여기서 좀 그 패미컴에서 좀 그 재밌었던 거는 야구예요. 야구고 그 베이스볼, 물론 그 게이밍 키보드로 그 입력 되게 잘 되는 걸로 하면요, 그거가 돼요. 그 되게 그 공의 무브먼트가요, 진짜 예술이다. 그 혹시 그 대정령님 유튜브 봤으면 알겠지만 진짜 그냥 공이 마구예요. 그렇게 되면 공이 완전 마구가 되는데, 하여간 그건 이제 마구가 된
그 마구 성능까진 보여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나름 좀 그런 저는 약간 제구력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한번 자 오랜만에 다시 한번 경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팀을 고르세요. 오, 홈팀이네? 우리가 먼저 던지는 거네요. 자, C팀, W팀이 있는데 컴퓨터가 이미 한 팀을 정했고요. 글쎄요, 저는 뭐 나름 그 정하죠 뭐. 이 어느 팀이지? 그 팀들이 약간 이게 일본에서 따온 거여가지고 뭐냐 G는 이거 요미우리 자이언츠 그 주니치 드래곤즈 그리고 S는 뭔지 모르겠고 T는 한신 타이거즈 하여간 뭐그뭐 이런 팀들이에요 그 요미우리 하자고 근데 저는 사실 KBO 리그나 그런 롯데 자이언츠 아니야 두산 베어스 아니면 뭐 LG 트윈스 W KT 위즈 C C를 모르겠다 C는 MBC 총용 아니야 그거 LG 트윈스하고 똑같은 팀이야 어쨌든 이 팀을 갈게요. 자, 저는 느린 공의 진수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시속 95km. 시속 95km가 나오죠. 시속 150. 주니치? 주니치 말고 다저스 하면 안 돼요? 응. 딱 왼손 투수네 클레이튼 커쇼네 시속 69km 던져 근데 안 돼! 2루타 먹어버렸어 135 아웃! 오케이 아, 추억 돋는다고요? 예, 가끔 이런 거 한번 해줘야죠. 바보. 이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공이 살짝 휠 거예요. 공을 살짝 휘게끔 던지고 있어요, 제가. 마구로 던지고 있어. 시속 82km.